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거주용지 구매 후 5년에 한 번씩 새로운 집을 구매하여 이사를 가며, 미국 평균은 7년에 한번 이사를 갑니다. 이때 소유하고 있던 집을 팔아야 하는지, 렌트를 주고 가야 하는지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경제적으로 더 나은 옵션은 대부분의 거주용 주택은 동일 지역의 투자형 부동산에 비해 수익성이 매우 낮으므로 오히려 손해가 나기에 판매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렌트비는 땅의 크기와 땅값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건평과 방 숫자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좁은 땅에 많은 건평이 있어야 투자의 기본인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인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은 땅값이 너무 비싸고 땅의 크기에 비해 건평이 작아서 렌트비로 건물과 땅값에 대한 융자를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콘도와 타운하우스의 경우 관리비인 HOA가 매우 비싸기에 렌트로 돌릴 경우 역시 수익성이 매우 낮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땅값이 비싼 한인 밀집 지역은 부동산 투자보다 오히려 테넌트로서 렌트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기본은 내 자산이 얼만큼의 현금을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그 수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구매하여 몰개지가 저렴하거나 현금으로 구매를 하여 현금 흐름이 있어도 투자자가 거주하던 주택은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에퀴티의 잠재력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인 밀집 지역에 현재 시가 60만 달러의 단독주택을 40만 달러에 구매를 하였고, 25만 달러의 용자와 35만 달러의 에퀴티가 있는 집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렌트 2,700의 수입에 몰개지, 재산세, 보험료, 공실률 수입, 수리 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월 500불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35만 달러의 에퀴티가 나에게 월 500불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1.7%의 현금 투자 수익률이 되면서 이 숫자는 부동산에서는 상당히 낮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내 에퀴티가 나를 위해 충분히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으로 전부 구매한 경우나 융자를 다 갚은 경우에는 몰개지가 없어서 현금 흐름이 높아져 현금 투자 수익률은 약간 높아지는데요. 약3%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손이 많이 가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현금 투자 수익률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낮은 수치로 감안하기에 몰개지가 없는 주택도 큰 이익은 아닌 것입니다. 융자와 판매 차익으로 인한 현금을 에퀴티라고 하죠. 새 집에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한 것이 더 나은 옵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몰개지 이자율은 4.25% 정도인데요. 만약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판매하지 않고 렌트를 줄 경우 몰개지 이자율보다 못한 수익률을 받게 되는데요. 지출은 4.25%인데 수입은 3% 미만이라면 매달 손해를 보는 것이죠. 같은 예로 35만 달러의 에퀴티로 수익성 낮은 주택에 투자를 할 경우 500불의 수익이 있으나 만약 새 집에 35만 달러의 다운을 해서 구매할 경우 몰개지를 월 1,721불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00불 수익보다 1,721불을 절약하는 것이 더 나은 옵션인 것이죠. 투자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테너트가 돈을 대신 내어주고 융자를 갚아주고 집 가격이 올라서 결국에는 내 재산이 되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하지만 매월 수익이 없어도 저축 정도로 생각하여 나중에 집을 판매하여서 이익을 보겠다는 생각은 내일 잔칫밥 먹자고 오늘 굶자는 것이 아닐까요? 부동산은 장기 투자이기에 매월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비용에 비해 수익이 없으면 결국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기에 그 한정된 돈으로 수익성이 좋은 곳에 예치를 하여야 투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주하던 집을 다목적으로 사용하여 투자를 하려 한다면 나쁜 빚만 더 늘어나가는 경우를 초래하게 됩니다. 좋은 빚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며 결코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부동산만이 좋은 빚이 아니란 것을 빨리 알수록 더 다양하고 수익성 좋은 투자형 부동산을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